이번 시간에는 박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건물이나 지붕 밑에 집단을 이뤄 서식하는 집박쥐, 등에 밝은 흑갈색 털을 지닌 안주 애기박쥐, 산림과 동굴을 오가며 생활하는 붉은박쥐, AKA 황금박쥐. 그 밖에 관박쥐, 맷박쥐, 토끼박쥐 등 총 23종의 박쥐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박쥐는 포유류 중 날개를 퍼덕이며 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하늘다람쥐와 같은 몇몇 동물이 비행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행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공중에 뜬 상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 하늘다람쥐는 날개막을 활짝 펴서 활동할 수 있지. 포유류 중 박쥐만이 지닌 비행이라는 능력 덕분에 세계 곳곳에 퍼져 서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환경에 퍼져나간 박쥐는 현재 1200여 종으로 진화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포유류 종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종 다양성이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접수되는 박쥐는 주로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집중됩니다. 겨울잠을 자려다가 발견되어 구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혹성 박쥐인 안주 애기 박쥐와 집박쥐가 가장 많이 구조됩니다. 이들은 겨울 잠자리로 건물 외벽이나 틈을 선호하기 때문에 눈에 띄기도 쉽고 사람에 의해 겨울잠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철 무심코 창문을 열었는데 창틀 외벽 방충망에 박쥐가 붙어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혼자 있고 싶어. 내버려둬. 그럼 아하, 여기서 겨울잠을 자고 있구나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내 생활 방식이 박쥐의 겨울잠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사실 겨울잠을 자는 박쥐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끝내 겨울잠을 이어잘 수 없어 구조센터에 온 박쥐들은 인공동면장에서 겨울잠을 이어자게 됩니다. 상태에 따라 2주에서 4주 동안 겨울잠을 재우다가 깨워서 일주일 정도 충분한 먹이를 먹여 영양을 보충시킵니다. 배는 고픈데 또 졸립고... 그러고는 또다시 2주에서 4주 동안 재우죠. 이 과정을 봄이 올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합니다. 먹이를 급여하기 전 반드시 체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 신체 상태나 건강이 어떠한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체중은 동물의 상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본격적인 식사 전 먼저 물을 급여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중인 박쥐는 내내 먹이는 먹지 않습니다만 이따금 깨어나 몸 표면에 응결된 물을 섭취합니다. 그렇게라도 수분을 보충해야만 성공적으로 겨울잠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아, 이 집 물 맛집이네. 물을 충분히 먹였다면 이제 먹이를 급여합니다. 박쥐 하면 흡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해외에 서식하는 극소수의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곤충이나 과일을 먹고 삽니다. 음침한 동굴에서 살아가는 박쥐가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에 감염병의 발원지라는 평가가 덧붙여지면서 박쥐에 대한 혐오나 공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습니다. 박쥐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박쥐는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선정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될 대체할 수 없는 생물 5종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꽃가루와 씨앗을 퍼뜨리는 종자산포의 역할과 수많은 곤충을 잡아먹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그 어떤 동물보다 더 주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박쥐류가 감염병 전파의 시작으로 지목받기도 했습니다. 서식지 특성과 박쥐가 지닌 특별한 면역체계 때문에 다양한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쥐가 그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직접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근거 없는 보식 문화를 맹신하면서 야생동물을 먹기 위해 포획하거나 전시, 사육동물로 활용하기 위해 이리저리 옮기고 인위적인 공간에 가둬두면서 정상적인 자연 생태계에서는 만나지 않을 종끼리 접촉시키는 등 비자연적인 상황을 만들어 질병의 변이 및 확산을 촉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세계화 및 이동수단의 발달이 더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빠른 확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야생동물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탓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될 일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밀력, 유통, 불법 사육 등 감염병을 인간 사회로 들일 가능성이 높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박쥐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포획하지 않는다면 박쥐 역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할 테니까요. 다음엔 또 어떤 동물의 이야기로 돌아올까요?